예, 안녕하십니까. 이번에 저작권 알면 돈, 모르면 독 책을 출판한 장창훈 작가입니다. 저는 세종대왕 동상 앞에 나와 있습니다. 여러분, 저렇게 서 있는 세종대왕을 만약 사진을 찍는다면 그것이 그 사진의 저작권은 사진 작가에게 있다고 보통 생각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저 세종대왕을 만든 이 작가가 따로 있습니다. 그 작가가 온 저작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 작가는 서울시에 저 공공 저작물을 위탁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 사진을 찍었을 때 그 사진을 가지고 예, 영리 목적으로 이용한다 했을 때 그냥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. 저작권의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. 저작권 위탁한 업체에 10만 원을 주지 않고 만약에 이 책 표지나 또는 이 홍보로 이렇게 사용할 경우에 저작권 침해에 바로 해당한다 할 수 있습니다. 저도 얼마 전에 제 그 저작물을 침해한 사람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의외로 사람들은 저작권의 중요성을 모르고 있습니다. FTA로 인해서 저작권 침해 법이 굉장히 강화됐습니다. 임의로 다른 사람의 포스트를 긁었을 때 그거 바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, 저작권법 예,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. 저작권 알면 돈, 모르면 독입니다. 예, 장창훈 작가였습니다.